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야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만 데리고 높이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하지만 다른 예수님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은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옷도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유, 야. 아까 뭐, 아까 현지도 하고 괜찮아. 그냥 이거야.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렇게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에 덮였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구를 말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말하라. 말 들어라. 그것은 하느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 옆에 동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네, 여기에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이 그림하고 베드로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에 덮였어요. 여기 이 그림이에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여기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분. 그림이었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